두 번째 무대를 꾸밀 가수 뽑겠습니다. 일단 아쉽게도 1번이 서문탁 씨가 뽑히진 않았지만은 예. 2번의 희망을 걸어봅니다. 2번의 희망. 그렇죠. 씨가 2번의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. 자, 임태경 씨와 맞대결을 할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. 이분으로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은 한국 가요계가 낳은 보물 락커. 보물 락커.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. 남녀 두 사람을 꼽는다면 남자 한 분은 당연히 오늘의 아티스트가 될 거고요. 여성 한 분은 바로 이분일 것 같은데요. 가창력과 카리스마, 무대 장악력까지 완벽한 분입니다. 대한민국 파워 락 보컬리스트 서문탁입니다. 서문탁입니다. 이소정 씨 죄송해요 나왔어요. 자 그럼 브랜드 아티스트 임재범 편 이소정 씨의 큰 그림이 완벽하게 나와 보였습니다. 1번 피했다고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요. 이소정 씨의 큰 그림 선배들 빨리빨리 붙여서 한 명이라도 날리고 본인이 5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. 자 이제 서문탁 씨 네.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네. 뭐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오늘. 받아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각오 한 네. 말씀 듣겠습니다. 저는 임태경 씨와 반대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힘 빡 주고 오겠습니다. 오, 예. 너무 좋아요. 이야. 자 오늘 프리미엄 아티스트 임재범 편 아주 포부가 당차십니다. 서문탁 씨 무대로 출발. 가슴을 들고 그래도 락커가 우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겠습니다 오늘 서문탁 비상하겠습니다. 서문탁 비상 화이팅! 올킬 한번 도전해볼까요? 도전!